일어 저러 쿵쿵. 네, 안녕하세요. 이러쿵 저러쿵 쿵쿵 누르기실에 MC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신나는 놀이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노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놀이교실은요, 남양주에 계시는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제가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저희 어머니가 늘 이런 말을 했어. 예, 어떤 말을 했냐면, 예,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동엽아.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남자는 무조건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 남자는 무조건 허리가 생명이다.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아 그래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하고 맨날 허리 안 다치려고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허리가 튼튼해지면서 엄마 말을 이제는 좀 할 것 같은 게 동엽이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애를 셋을 낳았어요. 이게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는 엄마가 왜 튼튼하는지 몰랐어. 허리만 튼튼했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애가 숨풍숨풍 나와. 1년에 한 명씩 나와요 지금. 그리고 또 육아하려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육아했지만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육아를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튼튼하니까 애들하고 놀아주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의 우리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무조건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랑분 허리 튼튼하다 소리 질러. 이야, 부럽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요, 또 사실 노래를 부르려면 배에 힘을 주려면 허리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를 튼튼하게 배에 힘을 이렇게 딱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맞습니다. 우리 박미연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쪽에서 듣다 보니까 이동엽 씨가 남자는 모름지기 허리심이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뱃살만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무조건 허리 튼튼해야지 남자는. 아, 근데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박상철 씨 노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무조건의 남자 박상철의 신곡 항구의 남자를 배워보겠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거 진짜 박상철 씨가 우리 공공놀이교실 오시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무조건 거 봐서. 무조건 잘하겠어요. 그러면 얼른 앉아서 열심히 따라 배워봐요. 알았어요. 그러면 네. 우리 박미연 선생님한테 우리 가창 포인트도 배워보고 노래도 따라 부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리 가서 활짝 펴시고 박수 치며 함께 가겠습니다. 박창철 씨의 노래입니다. 항구의 남자. 헤이 헤이. 오른쪽 왼쪽 김창의 박수. 헤이. 준비하세요. 하나 둘 시작.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하나 둘 셋 넷 들어라 한 잔씩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이라 항구의 남자니 항구의 남자니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니 항구의 남자니 바다
가다가 고향이 이런다. 다 함께 소리 질러. 박수. 항구의 남자. 자, 바닷가 하면은 여러분은 뭘 떠오르세요? 뭐가 떠올라? 갈매기도 떠오르고, 그리고 아주 멋있는 파이프 탁 낀 마도로스를 탁 생각하면서 아주 멋지게 한번 불러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보통 무조건 무조건이야 박상철 노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났어, 막 무조건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건 누구나 하는데 가다가 힘을 쫙 빼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요령이 있어요. 선생님의 첫 번째 포인트는 큰 소리도 소리를 눌려서 크게 갔다가 작은 소리도 눌려서 내려와야 된다.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 이렇게 아랫배 힘주고 꾹 눌러 올라가는 거야. 시작! 하, 옳지.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도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눌러 커졌다가 눌러 내려와라. 이 노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박상철 씨의 그 긁는 소리, 으악 하고 긁는 소리를 한 번씩 우리가 또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모창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래가 상당히 남성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멋스러워지죠? 그런데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긁으면 약장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묻지를 마라. 시작! 더! 배임 주고 누르면서 묻 소리를 좀 긁어. 시작! 묻! 아, 잘했어요. 한번 더. 시작. 묻지를 마라. 여기 봐. 손가락을 세워. 남자의. 시작. 남자의. 자, 이 사연이 소리가 올라가지요? 자, 여기 보세요. 올라가지만 소리를 갑자기 지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세 번째 포인트야. 쥐어짜라. 묻지를 마라. 여기 봐. 남자의 나 좀 하게 놔둬. 남자의 사연을 이래도 훨씬 더 큰 클라이막스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 갈매기가 있잖아. 이 노래의 매력은 여기 있다. 이거 꼭 살려줘야 돼요. 에? 바다가 고양이 기룩기룩기룩. 갈매기가 세 번 울어요. 바다가 고양이 이란다. 박수. 와, 우리 전통가요, 우리의 가요, 성인 가요를 요즘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주자가 있죠. 무조건 내 남자, 한국의 남자를 부르죠. 여러분, 박상철 씨 초대합니다. 박수 한번 맞이해 주세요. 사연을 묻지를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우리 박상철 씨에게 뜨거운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박상철님, 우리 상철 형님 모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저보다도 또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쿵쿵 노래교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YTN 쿵쿵 노래교실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이동엽 씨하고 또 우리 또 우리 박미영 교수님 또 제가 정말 예전 제가 그 데뷔 때부터 다니면서 참 저 응원해 주셨는데 오늘 또 와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뵈니까 그냥 제 마음속이 막 맑아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처음 딱 봤을 때 우리 박상철 씨가 이렇게 대리라고 저는 점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나름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더디게 간 것 같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노래를 그 박미영 교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박수 크게 한번 주시고. 저요 이제 그런 기억도 있어요. 우리 박상철 씨가 이제 저와 함께 그때는 지역 케이블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못 알아보고 신인 가수니까 이름은 뭐 노래도 못하는 가수인 줄 알고 노래도 부르기 전에 문전박대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제 생각에는 10여 년도 훌쩍 넘었죠. 거의 20년 전이죠. 맞아. 그러니까 노래도 안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문전박대 하는 경우가 그래서 아마 상처도 많이 받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상처리가 된 것 같아. 아니 뭐 상처까지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제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본명인데 아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독특하게 좀 튀어보려고 아시다시피 머리 길러가지고 머리 길고 막 헤드뱅이 하고 그 허리까지 이렇게 긴 머리로 해서 좀 이렇게 트롯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팍 튀는 스타일로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좀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래서 좀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은 안 튀지만 지금 의상 엄청 튑니다. 감사합니다. 요, 어디 뭐 엄청 붙여놨어. 이게 뭐 훈장입니까? 어디 갈 때마다 하나씩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 아, 저 이 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의상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근데 이렇게 블링블링 많이 붙여놨어요. 놀개시로 하니까 또 이제 좀 뭔가 좀 튀어야 좀 뭔가 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앞전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막 소른도 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태진아 씨, 송대관님 뭐 다 옵니다. 현철 씨. 근데 저희가 오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박상철 씨 와야 되니까. 아, 진짜 박상철 씨 다음에 태진아 씨부터 제가 줄 서 있으라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요. 나오시는 거. 아, 들켰나? 인기가 좋잖아요. 아, 이제 방송 보니까 나오셨던데. 아, 그래 나. 아, 큰일 났네. 거짓말 들켰네. 그러니까요. 아니, 방송이 안 나오면은 뭐 그냥 방송 안 촬영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이게 먹히는데 저도 이제 방송 안 보신 줄 알았지 우리 방송 안 본 줄 알았지 아 보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우리 박상철 씨 뒷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제 아는 동생들한테 그랬더니 여러분들 박상철 씨 하면 어떤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무조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무조건 이 곡을 봤더니 아 박상철 씨가 가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안 할래요? 이랬답니다 정말? 제 말이 맞습니까? 원래 노래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제 노래가 이제 원래는 제목이 불러줘. 아 불러줘. 아, 처음에 그 불러줘였어요. 그 얘기는 사실 제가 송대관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아. 그 노래를 딱 만들어서 가니까 송대관 선배님이 이거 나한테 까인 노래래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실 때는 조금 바꿔가지고 특급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특급 사랑. 급 사랑으로 하려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가사를 좀 바꿨죠. 제가 제목도 무조건으로. 아, 그럼 아까 좌우가 그리고 무조건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항진이까지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항진이 전에 꽃바람. 꽃바람이나 띠띠 그 시골길. 좀 나름 망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항진이. 항진이. 그다음에 빵빵. 빵빵. 그다음에 빈깡통.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게 너무 예뻐. 상철 형님 이걸 다 네. 불러야 돼 지금. 아 그래요? 말하는 거 말하고 다 불러야 돼. 어떻게 그냥 네, 네. 한 소절씩 다 불러야 돼 지금. 해볼게요. 한 소절씩 하이라이트 부분만. 하이라이트.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차옥차옥 차옥이었어요. 자 다음 곡 넘어갑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너무 예뻐 너무 눈부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외로운 내 가슴에 살짝 다가와 골목길 지나 길목 계속 갑니다 이렇게. 와. 가는데 그냥 노래만 해도 한 시간이 다 가겠습니다 오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메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배웠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남자. 이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네네. 그래서 오늘 직접 부르신 가수님이 오셨으니까 한국의 남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박상철보다 더 잘 부를 수 있다. 팁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묻지를 마라 할 때 이제 원래 묻지를 마라 묻지를 마 이렇게 계속 가니까 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요즘은 묻지를 마라 앞에는 톡 쳐주면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고 그 부분 네. 지켜주고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일라. 첫사랑이 아주 포인트를 또 한번 첫사랑으로 갑니까? 네. 사랑. 네. 사랑 안 되고 네. 사랑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네. 내가 한번 불러보겠다 하는 어머님. 네, 어우 오늘 또 우리 박상철 씨하고 너무 커플인 것 같아. 블링블링한 또 목걸이까지. 네, 어디서 네. 오신 누구신지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진접에 사는 문정순입니다. 네, 문정순 여사님. 네. 네. 자, 그럼 묻지를 마라. 자, 자 힘 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일랑. 잘 어땠습니까? 지금 평가를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예. 저보다 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전국 노래자랑이었으면 오늘 대상이었습니다. 네, 상 잘 받았고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을 넣어. 감사합니다. 박수. 난 능력 봐. 능력 맞아.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야지. 집이나 나가나 다 성격이요. 성격이 좋아야겠지. 성격이 성격. 성격. 저 성격이 좋아야지. 성격이지 뭐. 능력은 되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또 토크를 즐겨봐야죠. 일명 쿵쿵 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분 오시기 전에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이것이 좋아야 한다.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요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 좋아야 된다. 아니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 자 그러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무엇이 좋아야 한다. 이 안에 들어갈 것은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어머 진짜 성격. 어머 성격이 진짜 좋아야 된다. 이게 아마 살면서 느낀 지혜 같긴 한데 젊은 여성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외모를 더 따지는 것 같은데 네. 성격이 과연 네, 좋을지 아니면 능력이 좋을지 지금 한번 이 투표했던 어머님들께 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능력 난 능력을 찍었다. 저기 뒤에 한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오남유선 조미경입니다. 조미경? 네. 어머니, 벌써 의상 봤을 때요. 우리 남편분이 재벌일 것 같아요. 블링블링. 아니, 박상철 씨하고 같은 의상실에서 오셨어요? 그런가요? 뭔가 많이 붙여, 옆에 팔, 다리 엄청 붙여놨네. 네, 일단 우리 남편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능력, 성격 다 찍었거든요. 아, 두 개 다 썼어요? 네. 아, 그래. 근데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능력 쪽으로 간다면 우리 남편분 능력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사회 살아가려면은 아무래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봐봐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성격이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싹싹 긁어줄 정도로 말도 잘 듣고 뭔 얘기 짜증내도 다 받아주는 남편과 성격은 안 좋지만 뭐 그래 니 짜증난 돈 주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집 다 때리 부수면서 다음날 돈 주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거 사. 자, 그래도 능력입니까 아니면 성격입니까? 그래서 저는 능력과 성격을 다 그래 그 중에서 했습니다. 하나를 한다면 둘 중에 한다면 하나만 한다면 성격이죠. 성격이라고요 갑자기? 남편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일 우리 남편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날마다 좋아요. 제가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네. 뇌종양 판정을 받았었어요. 예? 그 다행히 초기고 이제 암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남편의 사랑 그래도 남편이 그럴 때 제일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정말 고마운 우리 남편분 요 카메라로 한번 보고 네, 우리 능력 있는 남편분 때문에 또 병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자, 고맙다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보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길게 얘기 안 하시네요. 길게 얘기 안 해. 우리 남편분도 능력 있으면 길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돈 빨리빨리 주는 게 제일 나.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얘기했던 네, 남자는 무조건 성격이 좋아야 된다 했던 어머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모자 빨간 네, 띠 있는 우리 어머님 잠깐 일어나 보시고. 네,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 내강에 손 이순분입니다. 이순분. 분. 네, 아까 네. 반대편에서 남자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어머님은 아니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내를 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가정을 좀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배려심이 깊은 남자가 좋습니다. 아, 그런 남자랑 맞아요. 지금 네. 어머님은 살고 계신가요? 네. 어머 부럽다. 다른 근데요, 분들이 네. 옛날에는 참 나빴거든요. 아, 남편분이? 예. 예전에 어땠는데요? 아, 예전에는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예. 참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고 뭐 말만 하면 그냥 우욱 했거든요.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나이 들면서 점점 이제 좀 가라앉히고 아, 네. 하라는 대로 말도 잘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잘 듣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내가 요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더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 있을 때 네. 좀 깎아내리는 거 말투 아. 그런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분 여기 딱 보고 어떤 말투인지 그런 말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이가 좀 저보다 많거든요. 여보 영감 영감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자 했더니 어머니 사람들 더... 있을 때 기죽이는 말 좀 하지 말고 좋은 말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 사랑하고 자식들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 맞춰서 살아갑시다.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우리 어머님이 까라 이렇게 낮추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제 시작부터 영감 이렇게. 네. 우리 남편분이 아마 이 얘기 듣고 이제 아차 싶었을 겁니다. 이제 고칠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쿵쿵 노래교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박상철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참 이렇게 방송에서 쭉 보다가 또 이렇게 직접 와서 또 촬영을 또 함께 해보니까 참 좋았고 특히나 우리 또 박명 교수님 또 우리 또 이동엽 네. 우리 후배 같이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우리 쿵쿵 노래교실이랑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저희 부르면 또 무조건 무조건 와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곡으로 무조건이 아니라 항구의 남자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쿵쿵 노래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가수왕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1억! 저런! 쿵쿵! 노래교실 안녕! 헤이 헤이 자 오른쪽 왼쪽 자 엉덩이를 좀 들썩이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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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힘차게 청춘을 담고